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한번 먼저 하는 것도 제가 왜냐면 이러다가 마지막에 할까 봐 불안해서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저하면 저 어, 저를 까먹고 맞아 이거 이거 안 하면 까먹어. 저는 지금 까먹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런 코너 한 적이 있었는데 할 때 그때 애드리브를 한 적이 저는 까먹는 멜로디는 아닌데 제목이 그래도 우리 어, 좀 와닿는 제목을 했어요. 예. 자. 오래전 그날 그녀와 먹던 돈가스. 아~ 오래전 그날 오래전 그날 윤종신 약간 아, 아니 아니 사용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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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그날 그녀와 먹던 돈가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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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를 해야 돼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그녀와 먹었던 돈가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헤어지고 난 뒤 알았어. 네가 그렇게 예쁜 줄 난 알았어. 아, 돈가스 언제 나와요? 네? 아까 처음에 돈가스 앞에 만났어요. 교복을 벗고 그녀와 네. 처음으로 먹었던 돈가스. 근데 너의 결혼식도 나오는데? 아니 아니에요. 네? 교복을 벗고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오늘 난 감사드렸어. 감사드렸어. 네가 그렇게 예쁜지. 네가 그렇게 예쁜 줄. 요거 네. 제가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아,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